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의왕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의왕시 여성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의왕시의 많은 분들이 작품 발표회에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는데요, 담당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왕여성대학의 작품 발표회가 있는 날인데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 저희 의왕여성대학은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기 개발과 재능을 발휘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보시면 네, 제58기 수강생 모집을 내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나요? 네네. 저희 프로그램은 크게 자격증 과정, 문화 교양 과정, 건강 체육 과정으로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의왕 여성대학 하면은 혹시 여성분들만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남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샌드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샌드위치를 드신 다음에 수익금 전액은 의왕시에 있는 브루디우 도끼로 성금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샌드위치 만드는 곳으로 잠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바로 여기가 샌드위치 만드는 장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빵 수제 샌드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전경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한번 만들어 볼 샌드위치가 혹시 있을까요? 이미 다 만들어서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볼 오늘의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영국의 오후에 먹는 스콘이라는 과자입니다. 네, 영국에서 먹는 과자 스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닦고, 그렇죠. 네, 위생 철저. 아, 뜨끈합니다. 아, 네, 좋아요. 우리 강사님과 함께 스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네. 밀가루 하고요, 뭐 버터 같은 거, 버터. 설탕, 네.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고요. 네, 부속을 지금 초코칩하고 머리에 좀 호두가 들어갔습니다. 아, 초코와 호두. 리포터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 밀대로요? 네, 이렇게 두께가 1cm로 원형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만지시면 스톤이 됩니다. 아, 네. 많이 만지지 않는 걸로. 네. 십자가로 이렇게. 4등분 해보시겠습니다. 아, 십자가로. 네. 아, 이게 그 호떡 뒤집을 때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먹을 때 예쁘게 보이려면 우리 네. 사람들도 립스틱 바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이것도 예쁘게 보이려고 광택제. 아, 제가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흡사 떡갈비 같거든요. 자, 이제 옆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또 바리스타, 우리 커피 우리 체험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한 커피는 콜롬비아 커피랑 과테말라 안티구아 커피예요. 그래서 저희 일기생 두 분께서 아마 시범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내리시고 나서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테말라와 에티오피아의 콜롬비아 커피 맛 어떠신가요? 향이 아주 좋고요. 좀 쌉쌀하면서도 고소하고 아주 좋네요. 아, 쌉쌀하면서도 고소하다. 보시게 되면 여기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 화훼 장식반 꽃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서해반 선생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잠시 인터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여성예관의 한글 서예반 강좌를 맡고 있는 박영기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거의 중점적으로 가르치시는 뭐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우수한 한글을 다양한 서체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될까요? 서예를 공부하시다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나는 글씨를 못 쓰는구나 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그만둘 때 공부를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2시부터 작품 발표회가 시작이 될 거고요. 작품 발표회는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와 함께 같이 끝까지 오늘 여성회관의 작품 발표회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왕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의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